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탐방의 슬희정입니다. 오늘은 포항시 대흥동에 위치한 W컨벤션 회장님이시고 2013년 한국현대인물열전에 33인에 선정되신 현상섭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그 2013년도 한국현대인물열전 33인에 선정이 되셨는데요.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릴 때 뭐 리더십도 있으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한데 육사의 꿈이 좌절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66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거의 50년이 다 됩니다만은 아직도 그 생생하게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농촌 운동에 이제 가담을 해서 오지마을에 들어가서 실제 농촌 그 운동 활동을 3학년 초까지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기회를 놓쳤어요. 네. 그래서 서울로 와서 재수까지 해서 육사에 꼭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그게 뜻하지 않게 이제 학과 시험에 겨우 합격해 오니까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재수할 때 고생을 해서 그런지 그 폐결핵에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좌절을 했습니다. 그 당시 폐결핵이라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예, 시대였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어떤 그 또 시기를 거치면서 예. 낙향을 하셨다고 예, 예.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일 겁니다. 아, 예. 네. 그 육사의 꿈을 접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 쉽게 얘기하는 폐병 환자로서 낙향을 했죠. 네. 낙향을 해서 고향에 가서 이제 폐결핵 환자 치료를 받고 이제 그게 한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좌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고 네. 또 그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네. 공직자로서의 그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고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새롭게 느낀 거는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폐결핵 환자다 그러면 아무도 접근 자체를 안 하거든요. 공기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어머님은 늘 밥상을 차려오고 나를 부둥켜 안고 우시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억들 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네. 돌아보면 아팠던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폐병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전화위복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그때 육사를 지망하면서도 참 군인으로서 삶을 살고 싶었고 또 어떻게 사느냐 무슨 뭐 입신 출세하느냐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내가 보람있게 살다가 어떻게 뜻있게 죽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춘기 때지만. 그래서 제가 꼭 육사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꿈을 가졌었는데 뜻하지 않게 좌절을 해서 지금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저 자제분 중에 혹시 육사의 뒤를 잇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애라고 해봐야 뭐 이제 모시면 하나뿐인데 예, 예, 그 녀석은 뭐 자금투 디자인 쪽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그쪽은 조금 아, 권유를 예. 안 하셨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3년 동안 국세 공무원 시절을 하시면서 우리 회장님을 생각하면 청렴한 공무원이라는 그 수식어가 따라붙는데요. 그래서 청렴한 생활 공무원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공직자 생활을 하시면서 이것만은 내가 공직자로서 꼭 가져야겠다라고 가지고 계신 어떤 마인드가 계셨다면 어떤 건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청렴한 공무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공직자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삶을 삽니다. 네. 네. 뭐 특별히 뭐 몇 사람 때문에 혹여
어떤 나쁜 인상을 갖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이 그렇게 청렴한 삶을 살고요. 저는 공직사로서 살면서 늘 마음에 간직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는 오로지 국가가 부름에 응해야 되고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게 같이 뜻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시 그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큰 사건들이 또 있었죠. 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예.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3년여 동안 국세청 조사국에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때 마침 그 국회의장 하시던 그 정래혁 씨 일명 문영태 투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이제 발발이 돼서 그걸 지들이 저희 팀에서 맡아서 이제 수사 종결한 조사 종결한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는 동안 비선 조직으로 해서 정보 그 조직으로 외부에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조직과 별도로 별개 조직으로 해서 주로 이제 그 활동이 음성소득, 소위 얘기해서 이제 지하경제라고 하는 그 조직들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명동 사채시장에 저희 다섯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활동은 사무실을 얻고 그걸로 출근하면서 국세조직과 별도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성과도 얻고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정기조직 돼가지고 국세청 정보과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90년 초에는 그런 조직이 없었고 네. 네. 그래서 비선조직으로 해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네. 네. 그렇게 나가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비선 조직에서 협격한 큰 이제 사건이 터진 건데 그죠? 하여튼 예. 예. 이렇게 잘 그 생활을 하시다가 예.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예. 명예 퇴직을 하는 예. 그런 결단을 내리신 계기가 있으시죠? 예예. 예. 93년도 2월 달에 제가 잘 아는 그 친구가 세무사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폐암으로 이제 별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잘 세팅된 그 세무사 사무실이 그 친구가 운영하던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미망인이죠. 그 친구 부인 미망인이 저한테 꼭 좀 해달라고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이제 그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일간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보니까 그래요. 결국은 퇴직해서 이제 세무사에서 다들 만나거든요. 지위를 과간에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세무사 개업을 해서 만나고 제가 그때 46세였기 때문에 약 15년 정도의 그 근무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에 나가나 15년 더 근무를 하고 나가도 어차피 세무사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15년 먼저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세무사 사무실을 바로 차렸습니다. 네. 그렇게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셨는데 하시면서 괜히 사표 썼다 뭐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저는 공직 나가가지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예. 그러면서 이제 2년 동안 또 세무사로서 네. 이렇게 남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네. 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일을 해오시다가 네. 진정한 제2의 사업가로서 제2 인생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더블리 컨벤션의 대표이사님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또 인수하시는 네. 과정이라든가 네. 그때 상황들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세무사로서 이제 한 2년간 열심히 참 아주 바쁘게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95년도 6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아는 동료 세무사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이 이제 그 친구도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이런 웨딩 사업에 종사하는 분이 있어서 그쪽에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신탁은행에 이런 여기 지금 대왕예식장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알아보고 당신이 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라.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신탁은행에 가서 이런 관제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울신탁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제 물건으로 내놨어요. 팔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수의계약을 하고 그때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조금 좋게 해서 그렇게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더블유 컨벤션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사회적 봉사활동이라든가 선행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현재 우리가 더블유 컨벤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상 결혼식이 떠오릅니다. 예. 한 7년 동안 해마다 그 열상에서 15상을 이렇게 배출하고 계신데요. 그것도 쉽지 않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또 그런 무상 결혼식을 또 각도 개인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셨는지 어떤 동기가 있으신지요? 그게 2007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7년 전인데 저희 회사 슬로건으로 이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의 일환으로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혼을 못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면사포를 씌워주는 그런 무료결혼식 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2007년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은 보통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또는 탈북자 가정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가정 그리고 이제 좀 생활이 어려우셔가지고 결혼을 못도 그냥 사실은 그런 가정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협회를 통해서 이제 대상자를 이제 모집을 하고 저희 자체에서 또 1년 내내 모집을 합니다. 접수를 받아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10명 안팎의 이제 그런 대상자를 확정시켜서 이제 무료 결혼식을 거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7년 채 됐습니다. 금년으로. 총 합계 71쌍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후에 이제 매년 이렇게 쭉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3년 후쯤 되면 아마 2016년쯤 될 거로 보는데 한 100쌍이 넘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100쌍이 될 때는 조금 다른 큰 이벤트를 준비해서 조금 좀 크게 뭔가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여 상의 이런 또 신혼부부들을 배출해내셨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 가장 참 잘했구나 또는 감동스럽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날은 제가 두르는데 예약실에서 뭘 하나 내밀어요. 그 보니까 이제 그 팩에다 넣어가지고 칩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이제 무료 결혼식 하신 분이 약초를 재배하시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약초를 이제 짜가지고 팩에 넣어서 그렇게 먹으라고 직원들 거하고 제 거하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가졌어요. 저는 그런 걸 받고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오가는 정 속에서 훈훈한 그 인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하나하나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회장님께서는 참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하시는 뭐 무료 결혼식이든 어떤 거든 간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계세요. 선행도 많으시고 또 학교 동창회에도 많이 이렇게 애를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현재 하시고 있는 봉사활동 중에서 자랑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뭐 특별히 자랑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한 것들 중에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료기금식 행사도 쭉 꾸준히 한 7년여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0년 넘겨 됐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주차가 한 200여 대 되는데 그걸 무료 개방을 하든지 무료 개방 전에는 이 주위의 식당들이 잘 장사가 안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식당 조만조만 식당들이 네. 주차장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들이 이걸 이제 무료 개방함으로써 주차 공간을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됐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 저희 예식장 주변 식당들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네. 뭐 그 어떤 네. 봉사보다 모든 황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봉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들이.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그 사업적으로 또 공직자로서 걸어오신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바르고 또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오셨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남다른 어떤 운영 철학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으신지 듣고 예. 싶습니다. 예. 지들은 직원들한테 제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우리 회사는 아주 신바람난 회사를 만들고 싶다. 네. 그 신바람난 회사가 뭐냐.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뭔가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출근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고 출근하고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퇴근할 때는 뿌듯한 마음으로 뭔가 내가 오늘 하루 보람된 일을 했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퇴근하는 그런 직장을 만들고 싶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그런 회사 정신이랄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들은 이제 혼창통을 늘 제가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도 그 부분에는 많이 잘 알고 있는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살아있는 정신이죠. 네. 그러니까 지향하는 목표가 뭐고 그러니까 전통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회사의 혼, 혼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창의, 네. 새롭게 변하는 그 창의적 정신, 늘 새로운 모습을 그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정신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서로 소통하는 통이 있어야 된다. 상하 간에 또는 동료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저들이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네. 전 직원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직구, 크구 간에, 공사 간에 어떤 알릴 일이 있으면 밴드를 통해서 다 알아서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하죠. 네. 그리고 자기 의견을 거기에 개진하고 네. 늘 그렇게 소통을 합니다. 혼창통. 네. 네. 책도 한번 나왔었죠? 예, 책, 예, 네, 예, 이지훈 씨가 쓴 혼창통이라는 네, 책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읽게 읽었었는데 네. 저도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 직원들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다 보면 가끔씩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많으시죠? 스트레스는 뭐 물론 사업하다 보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 특별하게 푸는 방법은 없고 일에 정진하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그냥 자연히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로서 스트레스를 푼다. 예, 예. 아, 네, 좋습니다. 네, 뭐 취미생활 특별히 잘 하시는 건 있습니까? 취미는 뭐 등산 조금 하고요. 네, 네. 예. 아, 그리고 그렇지. 이제 뭐 가능하면 시간 내서 좀 책을 좀 보고 그렇습니다. 아, 책을 좀 읽으시고. 예. 보통 그 정말 진정으로 뛰어난 지도자가 되려면 책을 가까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성공의 어떤 철학이 또 그곳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 나는 꼭 이것만은 하고 싶다 예. 그런 바람이나 또 뜻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들이 20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와 같이 일하는 거 직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늘 미안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좀 행복해야 같이 더불어 행복할 텐데 회사가 많이 발전을 못하다 보니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직원들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이제
좀 분위기 내지는 회사가 발전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뭐 적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조금 더 정말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쭉 해나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항의 어떤 그 예식 문화의 또 선두주자로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요. W 컨벤션에 대해서 화항 지역 주민들에게 한번 자랑 한번 해보세요. 우리 W 컨벤션 이렇게 네. 좋은 곳입니다라고 한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 말씀. 저희 W 컨벤션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 조금 더 그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GW 컨벤션에서 하는 것은 모든 식자재가 정품이고 또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정직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운영상에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소비자를 속인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진솔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하는 기업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로바로 지방이지만 도입을 해서 서울 못지않게 예식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W 컨벤션의 기업가 정신인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실천하고 계시고 정직과 순실로서 일해오신 우리 현 회장님. 진정한 이 시대에 노블리스 오블리스를 실천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